하나님,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우리 채영 목사님을 이곳까지 보내주셨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같이 발걸음을 뛰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심을 그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재단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하여 하나님 받은 자들이 가슴이 넘치게 하시고 그걸 참지 못해서 가서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넘치게 전도의 아버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안전뱅이가 걷게 아멘. 하시고 아멘. 하나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를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사단의 채용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떠나 안위하여서 하나님 안전 그 말씀을 받은 자마자 채용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은 그 부흥회가 가슴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마을 동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을 하나님 다시 한번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앞장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단의 김희봉 목사님 사용해 주셔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성령으로 그득 채워주셔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